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차이나진 풍경 140번째는 차이나는 차이나 개그편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비가 내려 지루하셨을 텐데요.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었죠? 지루하고 나른한 월요일의 시작은 역시 개그 차이나입니다. 웃기는 영상도 있지만 같은 중국인들조차 한심하다고 올리는 고발 영상도 함께 보시죠.
看看啊，老百姓摘的苞米全都给薅了，说要摘花。这还有综合执法的城管的车，白瞎了。看看吧，看看这是我们屯子所有的房子账边的种的菜、葱，全都给你拔掉，就种草行，种花行，剩下啥不让你种？这不浪费土地吗？你说的。那种点菜吃不好吗？你说都给砍了，哎呀妈，白瞎了！都说你们不听话，一听见队长就喊了，不许种菜，不许种庄，只能栽花绿化场地。这回你种这么大，白伺候了，还给你砍掉了。是我点。Thank you.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